오늘 저희들이 수입차 특집 300만원대에서 700만원대 사이 포접해 있는 4대의 수입 중고차 상품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소개를 전부 해드렸던 차량들이기도 합니다. 그 방송가에서 각각 30만원씩 추가로 할인 적용해서 한 대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폭스바겐 생긴 것도 상당히 순하게 이렇게 생겼죠. 주행 성능도 역시나 꾸밈없이 튀지 않고 무난한, 그러면서도 연비까지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이런 상태를 유지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이 네 대의 차량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기도 하고요. 자, 폭스바겐 뉴 파사트 2.0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외관도 어떤 상품화가 전부 완료가 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네 차 모두 상당히 깔끔한 모습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 디자인. 자, 방향 지시등과 이제 브레이크 등은 모두 LED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차분한 이런 이미지의 뉴 파사트. 자, 실내로 가서 하나씩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사트의 실내. 자, 시동을 먼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은 자, 이곳에 이제 스위치가 위치해 있는데 이게 스마트 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걸 그냥 꽂아서 자, 버튼만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시동이 걸리고요. 자, 라이트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제논 헤드램프 타입의 전조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위에는 방향 지시등. 자, 헤드라이트 스위치는 이제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이트가 켜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미등인데 미등에서 한 번 더 당겨주게 되면 안개등, 한 번 더 당겨주면 후방 안개등. 자, 계기판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를 켜둔 상태이고요. 자,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 선루프도 역시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상단에는 이제 조그만 물건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물론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디오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꽃보니까 너무 예쁘고 막 사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둘 다 꽃이 예쁜 DJ. 자, 핸들에 있는 이제 리모컨 볼륨 조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오디오 테스트는 이제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자, 열선, 시트 열선 스위치는 이제 이쪽에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 최종 이제 5단계까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에어컨 가동. 자, 전부 이제 에어컨 유무는 저희가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쪽에 ESP 버튼과 이제 오토 홀드, 커튼 버튼, 앞 전방 센서, 온오프 스위치, 기어 레버는 이제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에서 한 번 더 내려주게 되면 S모드로 되게 되는데 스포츠 모드를 뜻합니다. 좀 더 다이나믹한 이제 운전을 하실 때 자,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컵홀더는 이제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열리게 됩니다. 끝까지 열리게 되면 스마트폰과 어떤 지갑 정도의 수납까지 컵홀더 기능을 함과 동시에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팔걸이 겸 이제 암레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자, 팔걸이. 자, 1단. 자, 고정이 되죠? 자, 2단. 체형에 맞춰서 이제 팔걸이 기능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트 색상은 이제 베이지 톤의 시트인데 상당히 넓어 보이면서 깔끔한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깨끗한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도
간결한 듯 하지만 어느 정도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반듯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시동을 끄고 옆에 인피니티 차량으로 넘어가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 뉴 파사트 기존 가격 350만원, 30만원 할인된 가격에 320만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2.0 세단이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차량은 가격대 순으로 현재 이렇게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파사트, 그 다음 인피니티, 그 다음 폭스바겐 CC, 마지막으로 네 대 중에서 가장 비싼 아우디 A4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인피니티 G37S, G37 스포츠라고도 불리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성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죠. 자, 334마력의 최고 출력 VQ 3.7 V6 엔진이 탑재된 인피니티 G37입니다. 자, 후면부로 가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이제 카본 형식의 디퓨저가 이루어져 있고요. 자, 스포티한 이런 느낌이 물씬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가볼까요? 인피니티 G37 실내. 자, 시동을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역시 스마트키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라이트는 이제 오토로 하게 되면 라이트가 켜지게 되죠. 역시 제논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는 이제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자, 이곳에 이제 VDC 오프 스위치와 트렁크 등의 스위치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자,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는 이제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둡게 혹은 밝게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점. 자, 모니터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자, 고급차의 상징인 아날로그 시계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어 노브. 자, 손에 착 감기는 맛이 있죠. 자, 여기서 후진을 넣게 되면 역시 후방 카메라가 가동이 되고요. 자, 중립 드라이브. 이 위치로 놓으면 이제 스포츠 모드입니다. 바로 제끼면 스포츠 모드가 이루어지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건드리게 되면 수동 모드로 진입이 되는데, 일반 분들은 거의 쓰실 일이 없는 만큼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핸들에는 이제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당겨서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까딱까딱 해서 이런 식으로 수동 모드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자, 앞에 전방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 영상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제로 장착을 해 두셨습니다. 블랙박스 역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열선 스위치는 이곳에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컵홀더는 이곳에 담겨 있고요. 재터리와 시거잭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차량 역시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을 끄게 되면 이제 내리기 좋게 시트가 뒤로 물러나게 되죠. 자, 세 번째 차량입니다. 폭스바겐 스포츠 세단으로 불리는 폭스바겐 CC 2.0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이 차 역시 후면부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의 모습,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CC. 자, 이 차 역시 실내로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CC 역시 이제 파사트와 배치가 거의 비슷한데, 파사트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시트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역시 마찬가지로 파사트처럼 키만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시동이 걸리게 되고요. 자, 현재 차량도 3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는 이제 모니터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라이트를 먼저 켜고, 자, 현재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논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에어컨 공조장치는 이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장치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 자, 열선, 조석 열선 모두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자, 기어 체인지 레버는 이제 아래 ESP 오프 버튼과 오토 홀드 자동 주차 기능이 있고요. TPMS 자동차 공기압 센서도 위치해 있습니다. 서스펜션 모드도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 모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스포츠 세단다운 이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고속에서는 이제 스포츠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서스펜션이 조금 더 하드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죠. 평상시 주행 중에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뒷자리 커튼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자, CC와 마찬가지로 크루즈 컨트롤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패드 시프트도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해 있고, 자, 계기판의 최고 속도는 280km까지 표기가 되어 있네요. 물론 280km까지 나가지는 않겠죠. 자, 나이트 스위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계기판 조명 조절 장치 버튼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변속 레버는 이제 약간 뭉퉁한 듯 하지만, 자, DSG 듀얼 클러치 미션을 뜻하죠. DSG라는 로고가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파사트 차량과 마찬가지로 컵홀더와 이쪽에 여유 있는 이 수납 공간이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사트와 거의 비슷한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물함 나오는 것도 똑같고요. 자, 시동을 끄고 다음 차로 넘어가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차량, 자, 위 4대의 차량 중에서는 이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아우디 뉴 A4 차량입니다. 자, 역시 후면으로 가서 후면 디자인을 한번 보고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각각의 이런 개성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A4와 CC, 자, 인피니티 G37, 자, 뉴 파사트까지 아우디 A4 역시 2.0 가솔린 모델이고요. 자, 아우디 A4의 실내로 가서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시동을 걸고, 역시 폭스바겐 차량과 유사한 이런 방식입니다. 키를 누르게 되면, 자, 브레이크를 밟고 눌러야 되네요. 자, 브레이크를 밟고 키를 눌러서 자, 시동을 걸어줍니다. 자, 이 차 역시 이제 제논 헤드램프가 채용이 되어 있죠. 자, 나이트가 켜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디오 마지막 키가 또 이제 25.8로 오디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트 열선 스위치는 조수석 시트 열선 스위치도 그렇고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자, 아래 이제 기어 노브, 자, 후진, 뉴트럴, 드라이브, 자, S로 한번 내리게 되면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역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죠. 아우디의 라이트 스위치는 이곳에 위치했고 현재 오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안개등, 자, 후방 안개등 역시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 조명 조절 장치는 자, 여기서 요 조그만 버튼으로 돌려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아우디 역시도 독일 3대 브랜드 벤츠, BMW, 아우디 역시 이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크게 할 말이 있겠나 싶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자, 이 고급스러움과 자, 스위치류가 조금 많게 보여서 복잡하게 보이는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사용하시다 보면 손에 익으시면 의외로 편하다라는 점
점 말씀드리고요. 아우디 A4 현재 차량 역시도 3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95,672km, 연식 대비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죠. 자, 4대 차량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이 4대 차량 각각 3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자, 여러분들께서 득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대 다 어찌 보면 이 가성비 좋은 수입차이긴 하지만 정말 가격 대비 나무랄 곳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산 아반떼 중고를 하나 산다고 해도 보통 2012년식, 11년식 이런 모델들도 5,600만원 혹은 옵션에 따라 뭐 6,700만원 정도 가는 차량들도 있으니까 키로수 많고 조금 저렴해야 뭐 4,500만원대 선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300만원대 폭스바겐 CC, 500만원대 인피니티 G37, 역시 600만원대 폭스바겐 CC, 자, 700만원대 아우디 뉴 A4, 자, 300만원대에서 700만원대 사이에 수입 차량 4대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